바유 씨의 가족은 처음 만났던 또사리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화산 가이드로 일하거나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보기에 작은 마을 같지는 않은데요. 3,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니까 전혀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산 밑에 있는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게 났다. 컬러풀. 오, 컬러풀. So colorful. 어, this house? Yeah.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시안에. 다유 씨의 가족은 수줍은 듯 따뜻하게 저를 맞아줍니다. 아빠 까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래 사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여기서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몰래 nikah sama 바꾸기니. Terus punya anak Yumi, cucu Erin. Anak saya tiga. Itu menantu, Mas Joko menantu. 미처 이야기도 다 나누지 못하고 바유 씨의 형이 급하게 일어섭니다. 어? 어,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 암빌 간당 디가 본. 그럼 제가 혹시 같이 가서 좀 도와드릴게요. 고산지대가 흔히 그렇듯 이 마을에도 제대로 된 논밭은 드뭅니다. 귀엽고. 대부분이 산비탈을 깎아 만든 계단식 밭입니다. 가족은 여기서 주로 감자 농사를 짓는데요. 사실 제대로 된 농사라고 보기엔 어렵답니다. 그래도 저마다 작은 밭을 잘 일궈서 계단마다 작물들로 빼곡합니다. 이만한 땅에서 나는 감자는 식구들이 겨우 먹을 정도. 내다 팔기에는 모자란 양입니다. 그래도 감자가 제법 토실하니 괜찮습니다. 이건 오늘 저녁거리가 되겠죠? 온 가족이 총출동했는데 저만 멀뚱히 지켜보고 있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심심합니다. 아버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지라칸. 이렇게. 맞죠? 이렇게. 오! 1,000만 원! 땅 반 감자 반이야, 진짜. 감자가 어쩌면 크다. 한번 곡괭이질에 감자가 우수수. 감자가 이렇게 많아. 지금 영양분이 화산에서 계속 분출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천연 비료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땅만 만져봐도 적당히 촉촉하죠. 여기 한랭하죠. 정말 여기는 풍요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그래서 하늘은 공평하다는 걸까요? 좁은 계단식 밭을 준 대신 농작물이 잘 자라는 좋은 토양도 같이 줬습니다. 하는 김에 이것도 같이 도전해봤는데 아무래도 무리였던 걸까요? 거의 뭐 이거 너무 가벼운데요? 이 정도면 뭐 한 끼 식사로 충분하죠. 이 무거운 걸 들고 이 좁은 길을 매일 오르내리다니.
세상엔 쉬운 일 하나 없다는 말은 정말 맞습니다. 간만에 힘 좀 썼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붙잡는 통에 점심까지 얻어먹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요리를 다 해주셨네요. 네. 이거 아까 했었던 그 감자. 비포테토. 비포테토 너무 좋다. 감자 옆에 있는 건 산발이라는 전통 소스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방인이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싫은 기색 하나 없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나눕니다. 식사 시간만큼은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 밥을 먹는다는 오랜 관습이 이 마을에선 아직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으니 저도 한 식구 같습니다. 감자는 원래 맛있는 음식이지만 확실히 아까 제가 직접 이걸 캐오는 과정에서 제 땀과 눈물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맛있습니다. 화라산 바로 아래 여기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건가요? Kalau Bromo Gunung Merapi tidak takut kami, soalnya kami percaya nenek moyang kami itu percaya Gunung Bromo tidak akan pernah membawa bencana, tapi akan selalu membawa berkah. Walaupun sekarang kondisinya kayak begini, tapi bukannya memberikan bencana, tapi memberikan berkah. Itu aja. 화산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일 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정말 브로모산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다음 화산으로 가기 위해 서둘러 찾아간 곳은 기차역. 저는 여기서 이젠 화산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차는 어떨까? 타기 전엔 참 궁금했는데 우리나라 기차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기차 여행 되게 오랜만인데 언제나 기차 여행이 주는 그 설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 삶은 달걀이랑 사이다랑 먹었는데. 출출하고 음식 생각이 간절해 식당 칸을 찾아가는 중인데요. 어디까지 가세요? 반유왕 칼리파루. 반유왕 itu banyak wisatanya. Terutama Kawaiji yang terkenal blue fire-nya. Terus Pulau Merah, pantai-pantainya, terus adatnya itu budaya-budaya. Tarian gandrung seperti itu. 여기가 지금 식당 칸인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밥과 사이다가 있다면 인도네시아에는 나시고랭이 있습니다. 나시고랭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는 인도네시아 볶음밥인데요.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다면 인도네시아 고추의 매서움입니다. 인도네시아 고추가 진짜 맵거든요. 하나 지뢰가 있었어. 그걸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어 먹었어. 너무 매워요. 너무. 매운 걸 먹게 되면 도감신경이 확 활성화되면서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빨개지고 식은땀도 좀 나기도 하고 고통스러우면서. 근데 사실 도감신경이나 아드레날린 분비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소한 종류의 스트레스는 그냥 확 없어지는,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수라바야에서 출발한 밤기차는 약 6시간을 달려 다음 화산이 있는 카와이젠에 도착합니다. 아, 밤기차 피곤하다. 새벽녘, 마침내 방요왕위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선 또 어떤 사람들과 풍광을 만나게 될까요? 방요왕위는 자바섬 동쪽 끝에 자리한 항구 도시입니다. 화산에 오르기 전 이번에도 근처 마을에 들렸는데요. 저는 어제 수라바야 지역에서 6시간 야간 기차를 타고 와서 자바섬 동쪽에 있는 반유왕리 지역에 있는 끄미렘 마을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을이 너무 예뻐요. 예쁘게 잘 해놨고 작은 마을인데 불구하고 사람들도 잘 많이 맞아주고요. 진짜 기분 좋은 여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산 근처엔 주로 고산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평지에 넓고 푸른 논이 펼쳐져 있네요. 우리나라 농촌 분위기도 나는 것 같습니다. 논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무슨 일인가 궁금했는데요. 탈곡기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오늘이 추수날인가 봅니다. 봄날의 추수라니, 여기가 동남아시아 맞긴 맞네요. 아, 이쪽은 쭉정이고 바람이 부니까 알이 꽉 차 있는 건 안쪽에 떨어지고 쭉정이들은 멀리 날리는 기본적인 내용조차 저는 몰라가지고 지금 처음 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일손이 바빠 보여 일을 조금 거들었습니다. 약간 어중간한 애들은 뒤쪽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날려가지고 바람으로 털어내는 것 같습니다. 고온다습한 동남아에서는 1년 산모작도 가능합니다. 오늘 추수를 하고 다시 파종을 하면 몇 달 후에 또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은 이 농장의 주인이 아니라 농사일을 해주는 근로자들인데요. 예전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소작농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니 보로 봐. 보로. 보로 가오랑. 오랑 타니. 이번에 왕 타니. 이게 ngasak. Ngasak, peles. Dipangan sendiri. Ini cari, dicari. 추수가 끝나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 공들여 농사 지은 쌀들을 챙겨 집으로 가는 길은 얼마나 즐거울까요? 마을 어귀엔 비눗물을 둘러쓴 아기가 보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만디야나. 마을 어귀의 이 웅덩이가 목욕탕인 셈이네요. 흐르는 물에 이렇게 아기를 씻깁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하니까 목욕하는 게 너무 쉬운데요? 이거. Di sini lebih mudah gitu kan. Sini. Jadi semua orang yang mandi di sungai ini. 그렇지. 아유, 잘한다. 아유, 아주 멋진데 너무 잘한다. 저도 어렸을 때 목욕하는 거 되게 싫어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목욕을 했었더라면 훨씬 더 재밌게 했었을 것 같아요. 이 귀여운 아기의 집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저 혹시 들어가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머리부터. 아이고, 아이고. 뒤로, 이렇게. 남편은 농산일 때문에 바빠 보통 엄마 혼자 이 아이 셋을 돌본답니다. Ya enak aja di rumah nggak sepi. Kalau ditinggal suami ada anak ya kan ada hiburan. Kalau nggak punya anak ya kalau ditinggal suami ya kan sendiri.
마음 같아선 이 귀여운 아이들과 더 놀고 싶지만 이젠 떠날 시간입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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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이제 밤이면 고대했던 이젠 화산을 만납니다.